마마 마마 우리 집 뒤에 좀 멀지도 않아. 우리 집이 그냥 주변에 바다. Oh. 와, 오른쪽은 아예 진짜 그냥 검은 도배지가 있는 것 같은데. 배가 계속 서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꿀렁꿀렁 되더라고요. 그것도 하고 이제 전기가 딱 감바타 모여져 쓰야래. 아,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. 이게 웬만한 바다 파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. 기원이 왔어. 기원이 왔어. 기원이 왔어. 두통이 완전 심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. 이게 웬만한 바다 파도보다 더 심한 것 같아. 내가 진짜 빨리 온 거야. 나는 그 출발하기 한 5분 만에 온 거고 기환이가 지금 한 2, 30분 만에 왔어. 키가 아파. 안 볼래. 아, 형들이 멀미한다 그러니까 너까지 오는 것 같아. 없으면 오는 것 같아. 나까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. 나는 거긴 배멀미하는 사람 없어? 괜찮아? 규환이 형이랑 담이 형은 지금 심각해요. 심각해요. 바깥으로 가면 안 돼? 심각해요. 심각해요. 괜찮아. 나 힘들고 화가 났죠. 배멀미나 이런 캐릭터는 내가 아닌데 왜 또 이런 시련이 나한테 왔을까. 멀미가 시작되고선 거의 바닥에 누워있을 때는 정말 아, 막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. 언제 끝나지? 언제 끝나지? 언제 육지로 가지? 언제 육지로 가지? 너무 힘들더라. 내린다는 계속 진작 남아있네. 큰일 났네. 그럼 저기를 좀 태우고 혼자 도와줘야겠어.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. 탕카니카의 전통 어업 방식은 이렇습니다. 네 개의 기둥을 이용해 두 배 사이에 직사각형 모형의 가두리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두리 안에 대형 그물을 투하합니다. 그 다음 준비해둔 램프로 가두리 안을 비춰 빛을 찾아오는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것.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이 모이는 때를 기다려 그물을 건져 올리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탕카니카의 전통 방식대로 밤낚시를 시작해볼까요? 아, 이번에 진짜 큰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. 계속 모으면 돼. 나중에는 이 양쪽 대를 풀겠죠. 그러면서 배끼리 뭉치면서. 가려간다, 가려간다. 나중에 정말만 하니까요. 그물, 그물 끌어당길 때 깨워줘요. 하나. 하나 있어? 아, 한 마리 갔다야. 5천 마리 정도 되죠? 이 깜반디 안 베네. 끌어올리실 시간입니다. 예. 끌어올리면 된다요. 하나, 둘, 셋! 야, 이 큰 그물을 사람이으로 하는 거야, 이제. 조금이나 하나, 둘, 셋! 오, 없어. 순수 사람이. 올라왔다. 올라왔어? 올라왔어. 보인다.